네, 이번 영상에서는 지금 앞에 보이는 것처럼 간단한 이제 안경 만들기를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 베이스 안경이고요. 3D 프린트할 수 있게 쉽게 프린트할 수 있게 이렇게 나눠졌고요. 얘하고 얘는 지금 이 방향으로 출력을 해서 조립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초보? 네, 좀 초보는 좀 그렇고, 기초 배우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이니까 되게 이제 쉽고 간단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이제 기본 안경 모양을 한번 그려볼 거고요. 지금 이제 얘하고 얘는 간격이, 여기까지의 간격이 140mm, 여기서부터 여기도 140mm인 가이드 선을 일단 그려줬고요. 이 위에 안경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쯤에서 원을 하나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Alt 키, 키보드 단축키 Alt 키와 여기 지금 검보를 체크하면 나오는 이그 검보 모양에서 빨간색이든 뭐 초록색이든 상관없어요. 여기서 얘를 클릭하신 다음에 이제 Alt키가 눌려진 상태로 키보드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추가로 플러스 표시가 뜨면서 라인이 복사가 되죠. 이때 지금 이제 방향이 빨간색 축 방향으로만 이렇게 작아지니까 이때 Shift키를 같이 눌러주시면 비례가 이렇게 같이 줄어듭니다. 이렇게 해서 안경알을 안경의 한쪽 눈 부분을 만들었고요. 이렇게 해서 크기 조절을 더 해보고 싶으시면 이때 또 역시 Alt키를 누르면 안 되겠죠. 이번에는 여기를 눌려주시면 돼요. 그냥 Shift키 누르면 크기가 이렇게 커지죠. 이렇게 한 다음에 미러 그래서 선택된 상태에서 미러 버튼 눌러주시고 센터에서 클릭 또 센터 라인에서 클릭 저는 이제 니어에 모스냅이 켜져 있기 때문에 센터 라인이 잘 클릭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여기 중앙 부분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 적당한 사각형을 하나 그려주고요. 자, 얘를 움직이실 때 이번에는 얘를 정확하게 이 중심에서 이 중심 센터로 옮기려고 해요. 그래서 클릭하시고 무브 버튼, 그러니까 무브 버튼 클릭하시고 미드 포인트 스냅이 걸리죠. 지금 저는 스마트 트랙, 그다음에 오스냅 미드 포인트 체크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고 클릭. 자, 옆에다 갖다 보면 뭐 니어에 딱 중심점이 붙겠죠. 또한 번, 이번에는 또 무브 센터 미드 포인트에 클릭하시고 이제 밑으로 내려주세요. 이때 Shift키를 누르시면 수직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겠죠. 수직으로 Shift키 누른 상태에서 퍼스펙티브 인터섹트 뜨면 딱 멈추시면 돼요. 그럼 이제 이렇게 해주시고 이때도 역시 뭐 이렇게 배속 간격을 조절을 해주시면 두께를 조절할 수 있겠죠. 뭐잘 본인이 이제 디자인하고 싶은 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뭐 하시고 싶으면 이렇게 하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빨간색 축 Alt키를 누르신 다음에 이축 클릭을 하시고 이쪽 방향으로 이동을 하면 플러스 표지 표시가 되면서 추가로 이렇게 복사가 되겠죠. 반대편에 미러 역시 리어에서 센터에서 Shift키 누르고 또 센터 클릭해주시면 반대편에 똑같은 모양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홈을 파줄 거예요. 이것도 역시 이거를요. Alt키 누르고 이렇게 줄이시면 플러스 표시되면서 작아지면서 복사가 되죠. 이번에는 Alt키를 떼고 얘를 이렇게 작게 해주면 또 작아집니다. 또 얘를 또 다시 작게. 이런 식으로 해서 대략 여기다가 모양을 만들어서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지금 저는 이제 수치 작업, 치수 작업을 하나도 안 했어요. 그래서 치수 작업을
한번 이제 좀 정리를 한번 할 건데, 저는 이제 스케일 1D를 사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스케일 1D를 클릭하시고, 우선 안경의 이 두께, 네, 이 두께를 네, 정할 건데, 네, 이 미드 여기 뭐 여기서 잡으셔도 되고요. 뭐 미드 포인트에서 끝점까지 클릭하시면, 네, 여기 두개 사이의 거리가 지금 뭐라고 나오냐면, 여기 지금 보셨으면 알겠지만, 여기를 보세요. 이 숫자를 잘 보시면 9.7228뭐 이렇게 나와요. 정치수가 아니죠. 그래서 쟤를 이렇게 네, 줄여들게 할 건데, 그때 수치를 뭐 7로 하고 엔터를 누르면, 7하고 엔터 누르면, 네,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이 7이 된 거예요. 그럼 이거 전체는 얼마가 되죠? 네, 14mm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재보면, 여기서 재보시면 이 14가 나와요. 자, 네, 스케일 1D 사용하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얘를, 이번에 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멍을, 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멍을, 어떤 크기로 만들 거냐면, 8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8. 그럼 스케일 1D 클릭하시고, 미드, 네, 인터섹트나 미드, 뭐, 여기 중심점에서 클릭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클릭해 주시고, 자, 첫 번째, 두 번째 클릭됐죠? 그럼 이제 작아지, 이렇게 이제 움직이면 따라서 길어지거나 작아지는데, 이때 여기다가 4하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가 되면서 전체에는 8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간격을 또 치수대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네, 일단 이렇게 해볼게요. 제가 이렇게 살짝 옮겨놓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내가 4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우선 이렇게 합니다. 먼저, M을 눌러서, 네, 단축키거든요. 네, 무브의 단축키. 아니면 무브 버튼을 클릭하시던가. 그다음에, 예, 여기서 엔드 포인트 클릭하신 다음에 끝에다가 쉬프트 누르고 가져가서 퍼스펙티브, 이건 수직으로 만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퍼스펙티브. 자, 벽에 붙였죠? 네, 벽에 붙인 상태에서 내가 4mm를 띄고 싶다. 그러면 빨간색 축을 클릭하신 다음에 4하고 엔터 눌러주시면 여기가 4mm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뭐죠? 기준점을 여기 끝에다 맞췄다가 그 다음에 네, 빨간색 축을 눌러서 4mm만큼 띄워주는 뭐 이런 방법을 통해서 여기 간격을 맞춰주게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이제 얘는 네, 이제 이쪽 방향은 얘를 네, Alt키 네, 미러 버튼 눌러서 여기서 센터쯤에 센터를 잡아서 복사해 놓으면 똑같은 게 되겠죠. 자, 여기에서 이제 그 다음에 네, 자, 이 부분 뭐 디자인을 좀더 수정을 좀 하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좀 올릴게요. 살짝 올리고. 네, 여기는 이제 간격 뭐 디자인 되는 부분이니까 뭐 그닥 여기는 모양 안 맞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요. 자, 이렇게 해놓고. 네, 전체 네, 여기서부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점선 나오도록 해서 클릭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네, 커브 풀린. 커브 풀린, 제가 지금 쓰는 이 모아놓은 거는 저희 카페, 엉클벅스 카페에 자료실에 엉클벅스 툴바 만들기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거기서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네, 뭐, 여기 있는 버튼 중에 뭐, 여기 찾아보시면 네, 있어요. 네, 커브 풀린, 네, 이걸 이용할 겁니다. 자, 커브 풀린을 클릭하시고, 네, 먼저 내가 필요로 하는 부분 영역을 선택할 거예요. 자, 여기 클릭하면 이렇게 선택되죠. 네, 여기, 그다음에 여기. 자,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서도 저는 이 위쪽 부분만 사용할 거고, 이렇게 클릭. 네, 여기까지 클릭. 자, 안경 모양이 얼추 나왔죠? 네, 여기, 네, 여기. 네,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네, 엔터 또는 스페이스바 눌러주시면. 보는 것처럼 네, 이런 모양이 네, 만들어졌어요. 자, 여기서 이 상태에서 컨트롤하고 G 네, 그룹을 만드시는 거예요. 컨트롤 G 눌러주신 다음에 밑에 부분에 있는 라인은 전체 선택한 다음에 네, 전체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르고 다시 이 부분에 네,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룹이죠? 네, 그 다음에 전체 선택 네, 컨트롤 키 네, 여기서 네,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그룹만 빠져나오겠죠? 자, 이거 뭐 이런 방법 아니더라도 방법은 여러 가지니까 일단 네. 네, 이렇게 해서 선택하신 다음에 뭐 또는 스탠다드에서 락, 네, 락을 걸어주시면 네, 이렇게 해서 선택이 다안 되겠죠. 네, 선택한 다음에 얘는 이제 네, 밑으로 이동을 할게요. 이제 여기 지금 락 걸려서 만들어 놓은 애가 락 걸려서 선택이 안 되죠. 이때 눌러서 언락, 네, 언락 해주시면 이렇게 해서 모양이 나오는데 이때 다 선택하고 엔터 눌러주면 얘가 락이 풀려요. 자, 그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G, 컨트롤 키 시프트, 그 다음에 키보드의 G를 눌러주면 언그룹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다시 또 네,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모양을 좀 디자인하기 위해서 네, 필렛 커브 네, 이걸 눌러서 필렛 네, 지금 라디우스를 네, 뭐로 할까요? 한8 정도 할까요? 하고 엔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스페이스 바 한 번 더 눌러주시고 클릭 클릭. 여기도 스페이스바 한번더 누르면 그 이제 스페이스바를 좀한번더 누르면 필렛 커브가 한번더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클릭 여기 클릭 또한번 여기 클릭 여기 클릭 이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라운드진 형태가 나오고요. 자, 여기는 지금 대충 보아하니까 네, 좀더 그래서 15 요거 클릭 클릭 이것도 네, 요걸 선택해야지. 아, 15로 하니까 여기 넘치니까 안 되겠죠. 반대편까지 가려면 다시 한번 컨트롤 Z 하신 다음에 필렛 커브 클릭 레디우스를 15가 아니라 10으로 할게요. 엔터. 여기 다시 클릭하면서 네, 6커브를 선택해야겠죠. 반대편에도 역시 이거랑 네, 이거랑 네, 이거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제 얘를 전체 선택하시고 네, 선택하시고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해 주셔가지고 선택하시고 퍼스펙티브 뷰로 와서 익스트루드 눌러주시면 위로 올라가죠. 이때 여기다가 5하고 엔터 눌러주시면 5mm 두께에 이렇게 안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렇게 해주시고 이 위에 이제 안경 그 이제 태에 귀가 걸리는 부분, 네, 이 부분을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안경, 이, 여기도, 네, 140에 맞춰서 네,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고, 뭐, 적당하게 쭉 계속 Shift 키 누르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지금 Shift 키 누르면 네, 직선이 된다 그랬죠? 이렇게 해서 이쯤에서 클릭, 네, 이쪽 안쪽으로 클릭, 네, 그 다음에 여기도 클릭, 네, 또 이쯤에서 클릭, 그 다음에 Shift 키 누르고, 네, 여기까지. 자, 쭉 올라가시면, 회색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안 되면 이런 데 가셔가지고 컨트롤 키 여기 가서 컨트롤 키 한번 눌러주시면 네, 회색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쭉 나오면 보조선이 만들어져요. 자,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네, 또 클릭해서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이해가 안경 태가 되는데 아,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스마트 트랙 때문에 이게 점들이 생기는 거고요. 자, 이렇게 됐는데 문제는 이제 얘가, 네, 얘가, 네, 익스트루드 되고, 네, 5 역시 엔터 해주시고, 일단, 네, 이렇게 돌려서, 네, 이건 지금 안 따라하셔도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제가 뭘 보여드리려고 하니까. 자, 이 안경, 이게, 네, 어떻게 붙어야 되냐면, 네, 이 층에서, 네, 여기에 이렇게 붙어야겠죠? 이렇게 네, 이렇게 붙어야 돼요. 이제 여기 홈이랑 이걸 딱 맞춰야 되는데 네, 그래서 어떻게 맞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자, 여기서 보면 에디트 포인트 온이 있죠? 에디트 포인트 온딱 클릭해 주시면 점들이 이렇게 보여요. 역시 네. 자, 그리고 나서 요거 다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네, 무브 네, 클릭해 주시고 자, 얘를 클릭해서 네, 이 지점에 퍼스펙티브가 나올 때까지 있을 때이 지점에 갔다가 그냥 딱 클릭해줘요. 그럼 이제 합쳐졌죠? 네, 그 다음에 빨간색을 클릭해서 114, 14죠 아까 14 해주시면 이 폭이 나오는 거죠. 네, 아까 여기가 14였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맞춰주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폭은 일단 만들어졌고요. 자, 그리고 네, 이 안에 있는 얘죠. 얘가 네, 이 부분에서 이렇게 돌출되어 나와 있어야 여기에 꽂히겠죠. 꽂히는 거죠. 한번 그러면 이제 여기 꽂힐 수 있게 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가 네, 어떻게 되죠? 네, 이렇게 해서 클릭하고 이렇게 해서 클릭하면 사각형이 하나 그려져요. 그렇죠? 이 사각형을 요걸 이렇게 그린 다음에 네, 지금 요걸 가지고 그냥 똑같이 그렸어요. 네, 스냅이 켜져 있으니까. 그래서 얘를 이렇게 다 선택한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움직여요. 그럼 이제 얘가 움직이죠? 네, 그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돌려줍니다. 네, 쉬프트키 누르면 수직으로 딱 돌아가요. 이렇게 수직으로 가로 방향이 됐을 때 이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얘를 다시 선택해서 네, 움직이는 버튼, 그다음에 여기 미드 포인트 클릭, 여기다가 미드 포인트에 갖다가 넣어주시면, 네, 일단 얘가 이렇게 들어가는 폭은 여기 모양 그대로 봤으니까 맞겠죠. 근데 이제 얘가 얼만큼 깊이에 여기 들어가야 되느냐? 그거는 이 안경의 두께 부분이니까, 네, 다시 말하면 요 두께죠, 요 두께. 요 두께만큼 들어가야 되니까. 그럼 저 두께는 얼마였죠? 제가 아까 5mm를 주었잖아요. 근데 얘는 몇이죠? 4mm죠. 왜냐면 여기서 4였으니까. 자, 그래서 얘를 다 선택하신 다음에, 역시 스케일 1D.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클릭하고, 여기까지가 4니까, 예, 위쪽으로는 5하고, 엔터 눌러주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아까 여기, 네. 잠시만요. 요거를 4mm로 네, 맞춘 게, 아, 죄송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mm로 맞춘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mm고, 여기는 네, 길이를 만들지 않았죠. 그러니까 여기는 길이를 다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4하고 엔터 누를게요. 반대편도 똑같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4하고 해놓으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는 지금 안 맞았죠?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다시 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선택하시고요. 네. 여기 있는 거를 조금 더 예, Alt키 눌러서 복사해서 내린 다음에 여기서 예, 만들어서 다시 만들게요. 요걸 수정하면 그냥 차라리 저걸 수정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지금 길이가 네, 4였죠. 여기까지가 4. 엔터. 이렇게 눌러주면 이렇게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무브 페이스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지금 라인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이제 이렇게 면이죠. 무브 페이스로 이 부분을 다 선택해요. 이렇게 면이 선택돼요. 그죠? 그 다음에 엔터. 그 다음에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움직이죠. 됐죠? 네. 반대편도 똑같은 방법으로. 자, 여기서부터 네, 여기까지 4. 엔터. 그다음에 이쪽 쉬프트 누르고 한번 클릭. 그다음에 마우스 클릭하면 떨어 예. 라인이 그쪽에 더 이상 안 그려지죠? 그다음에 네, 무브 페이스 클릭. 이쪽에서 이만큼 선택. 그러면 네, 이게 지금 이만큼이 선택됐죠? 네, 여기서 네, 스페이스 한번더 눌러주시고 포인트, 네, 포인트 이렇게 찍어주시면 네, 맞춰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는 이 두께, 그 다음에 이 두께 포함해서 이 전체 두께가 네, 안경테 두께가 네, 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스페이스바 눌러주시고, ESC 키 누르면 점이 없어져요. 점 없어진 다음에, 자, 먼저 두께는, 전체 두께는 8, 1m. 이게 이제 두께고요. 그럼 이쪽 부분에 얘는, 네, 스트레이트에서 4, 엔터 하면은, 네, 이렇게 되겠죠. 네, 그리고 얘하고 얘를, 네, 부울린 유니온으로 합쳐주시면, 이렇게 한 덩어리가 되고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돌려주시고, 그다음에 또 여기 클릭하고 쉬프트 누르고 90도로 돌려주시고, 그다음에 얘를
녹색을 클릭해서 또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돌려서 Shift 누르면 네, 정확하게 이렇게 들어가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맞춰서 네, 넣어주시면 되는데 이때는 프로젝터 끄시고 예, 끄시고 예, 무브 버튼 클릭하시고 이 포인트를 예, 여기 포인트에 맞춰라 해서 해주면 이렇게 예, 변경태가 예, 들어가죠.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예, 예, 또 미러 버튼으로 반대편에다가 이렇게 복사 해주시면 예, 안경이 예, 만들어졌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네, 실제로 이제 안경을 써 보시고 만들어 보신 다음에 디자인은 좀더 수정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뭐 디자인에 따라서 이 위치 조절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더 얇게 해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에 이제 네, 라인들을 좀 더 예쁘게 만들어서 네, 디자인을 할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들은 이후에 다른 영상에서 좀 더 보여드리는 네, 디자인 업그레이드 하는 걸 보여드리는 걸로 하고요. 네, 이번 영상은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분을 예상하고 했는데 좀 설명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잠깐 실수도 있었고 한 20분 정도 됐는데요. 네, 어쨌든 네, 익스트루드 네, 하고 라인 쓰는 명령 정도 좀 해봤고요. 네, 여기서 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